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예수의 거짓 또는 진실, 가짜와 진짜라는 화두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세계가 난리 나는데 왜 이런 날 이런 강의를 할까요? 강석준은 어떤 종교의 신앙자도 아니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못된 것, 또 바른 것, 본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진정성 있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옳다, 그건 아니죠.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그게 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강석준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 저는 그때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4학년 때 자유교양대 반에 들어가서 4명을 교감선생님이 도서관에다가 가둬놓고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면 농산일을 거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성서를 접했습니다. 구약성서의 위인전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사범대 다닐 때하고 대학원 다닐 때 종교학과 카리스마에 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종교에 대해서 객관적인 접근, 학자로서의 접근을 좀 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제가 태어날 때 왼손바닥에 십자가를 지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만 지고 왔느냐? 아닙니다. 제가 취학 전 5살 때쯤에 예수와 비슷한 부활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가시관 썼던 그 자리에 가시관 상흔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게 23.5도니까 지축기울기와 똑같죠. 그러니까 가시관 흔적도 되지만 북극성 인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 외 팔뚝에 어떤 묶였던 상흔, 그 다음에 왼발에 못 박혔던 그 자리에 어떤 상처도 있었습니다. 참 묘하죠?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고해성사 하듯이 뭔가 올바른 것은 이쪽이다, 이쪽은 아니다, 이것을 알리려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강의도 아닙니다. 단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니 제가 강의로 인해서 뭔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거나 그리고 감정에 손상을 받은 사람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여호와, 또 하나님 이런 것들을 쭉 나눴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뭐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남자다. 남성화 됐죠? 물론 남자 여자 구별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남성으로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래 여호와는 히브리의 야훼에서 왔죠? 야훼는 뭡니까? 여기 야훼가 있는데 그러면 여호와나 야훼나 똑같은 말입니다. 야훼가 뭡니까? 여러분 횃대를 생각하면 뭡니까? 바람처럼 새가 날아와서 앉는 곳, 횃대다. 그럼 야는 뭡니까? 들야자입니다. 그러면 들의 회다? 그게 무슨 말이냐? 들의 회가 뭡니까? 이게 여호와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람이다 이거야, 바람. 그러면 여러분 바람풍 그러죠? 풍과 관계가 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아버지 그러는데 이 어원을 보면 야훼는 또 동방의 여호와 주인 아니면 여호와,
여호와 신, 여호와 여신으로 가는데 그쪽 가 보면은 여자입니다, 여자. 자, 신이기 때문에 남녀를 구별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별을 굳이 보면은 아버지는 남자로 어떻게 해놓은 거죠? 하지만 여자에서 왔다. 자, 다음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다? 공기처럼 어디든 임해 있다. 근데 공기나 바람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본래 공기가 아니라 바람처럼입니다. 바람처럼 어디든 임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산에 가서 야호 그러죠. 그게 여호와를 부르는 것입니다. 저기에 부딪혀서 메아리 쳐서 공기 이 바람을 통해서 전파돼서 내게 돌아온다. 그러면 어디든 공기 바람은 있죠.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은 공기처럼 바람처럼 어디든 임해 있다. 그래서 공기처럼은 바람처럼이 진짜다. 자, 조인 사람을 만들었다. 창조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본래로 가면은 여호와 조인의 진흙은 똑같아요. 황색 빛깔난 진흙입니다. 그러면 황토죠. 그런데 황토가 왜 진흙으로 변했을까요? 이렇게 가는 데는 약 3000년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여기 동방에는 황토가 있죠. 그러나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룩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삼각지에는 황토가 없습니다. 거긴 진흙이 있으니까 황색을 뺐습니다. 자, 그래서 조인은 원래 황토에서 왔다. 황토로 사람을 7일 동안 만들어서 귀를 불어넣었다. 이것이 이렇게 가서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야훼를 볼까요? 야훼는 뭐라고 해요?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지만 진짜는 선택적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공룡을 창조했다는 성경의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뭐 이런 걸 창조했다는 게 있습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데 악은 창조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물론 이게 100%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뱀. 성경의 뱀은 뭡니까?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유혹자로 나옵니다. 뭐를 유혹했어요? 따먹으라고. 선악과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아담을 최초에 만들었죠. 그런데 아담이 외로우니까 갈빗대를 빼서 이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염색체 DNA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뱀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것은 접하라, 결혼하라, 결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간의 사람들이 따먹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혹자로 나오면서 인간은 죄인이다. 원죄를 졌다. 유혹해서 따먹었으니까. 그러나 이쪽 동방으로 오면 유혹해서 따먹어서 자손을 낳았다. 이게 아니라 여기는 중매신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유혹이나 중매나 똑같죠? 둘이 결합시켜서 결혼시켜서 후손을 낳게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매는 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악이에요. 악. 인간은 원죄를 졌다. 그쵸? 그런데 이쪽은 중매를 써서 인류를 번성하게 했으니까 선으로 봅니다. 여기는 성악설, 여기는 성선설. 인간은 본래 악하다. 하지만 선에서 왔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본래의 모습을
차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의 선조를 혈통을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상으로 나오죠.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공동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요새까지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도 당연히 유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세마포를 꺼내서 DNA를 적출해서 미토콘드리아 이런 걸 과학적으로 봤더니 유대인이 아니라 드루즈족으로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드루즈족은 누구냐 이거야 이거. 어? 드루즈족은 뭡니까? 자 유목민이라고 해요. 유목민. 드루즈족이 유목민인데 드루즈족은 유일신을 믿지만 환생을 믿는답니다. 환생. 불교와 같이. 그러면 드루즈족이 어떻게 예수의 DNA에 나와서 그렇게 선조로 돼 있을까? 전부 위에는 유대인인데. 자 그러면 이것이 엄마 마리아랑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 드루즈 쪽으로 나온 것은 제가 검증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직접 세마포에서 DNA를 적출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내는 것이 드루즈 쪽 AB형으로 나왔습니다. AB형. 하늘이 구원자, 구세주는 인을 쳤다. 그럼 피했다가 알파요 오메가를 치러야 되는데 알파요 베타로 쳤습니다. 자, 이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친부가 여기서부터 뭔가 달라지더라 이거야. 성경에는 뭘로 나옵니까? 성령으로 하늘에서 영적으로 어떤 정자 같은 것을 12살 마리아에게 넣어서 잉태를 했다. 예수를. 그래서 12살 마리아가 임신하니까 30대, 물론 30살 이상이라고 합니다. 30대인 호라비 요셉을 찾아가서 결혼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요셉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파혼하자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결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임신했다. 하늘에서 뭔가 정자 역할을 했다. 그런데 실제 성혈과 성배, 그 다음에 다빈치 코드, 또 영국 BBC 방송, 우리나라의 조선일보, 그 다음에 동아일보, 부산일보에 났던 것처럼 예수의 친부는 판델라다. 로마 병사 그 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판델라가 친부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성령, 판델라, 그 다음에 의부인 요셉까지 하면 세 명입니다. 근데 성령은 뭐가 없는 거죠? 판델라가 더 정확하다. 진실에 가깝다. 그 다음에 예수의 생일, 오늘이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하죠. 근데 12월 25일 아니라고 합니다. 여긴 뭐라고 합니까? 저쪽 동교회 그쪽 가면은 1월 7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3월 달인지 자세히 모른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아니다 그럽니다.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초기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누구에 의해서? 로마 디투스 장군이 5만 명의 로마군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죠. 그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마지막 전사가 누구입니까? 시카리파와 열심당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카리는 뭡니까? 그 다음에 열심당. 자, 시카리라는 말은 시카를 든 사람. 그렇죠? 우리나라 말입니다. 시카리는 우리나라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아멘도 그렇고 할렐루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삭,
야곱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러면 히카를 든 악당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열심당은 뭡니까? 여기서 분파됐는데 더 열심히 나쁜 짓을 했다 이거야. 히카리파가 우리가 말하는 범죄라는 범죄는 타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뭐를 바쳐요? 뇌물을 바쳐서 자기들은 안락을 누렸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열심당은 뭡니까? 그때 말로는 젤로다. 젤로다가 뭡니까? 우리가 젤로다 이런 뜻입니다. 젤로타. 어? 우리가 제이다. 그러면 히카리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파고 젤로타는 외곽지대의 어떤 조직 폭력배와 같은데 여기서 예수는 열심당입니다. 예수가 들은 곳은 여기입니다. 아, 무슨 말이냐?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자 그때 히카리파나 열심당에 들지 않으면은 전부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다 뺏어가니까. 그렇죠? 범죄 조직을 로마 총독이 아예 권장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범죄 조직의 두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파에 들지 않으면은 뭐 포도주와 빵 이런 거 어림없습니다. 그러면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로마 총독에게 뭐를 줬다? 뇌물을 줬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았다. 나머지 백성들, 이 서민들은 엄청나게 굶주려서 인육도 먹었다. 자, 그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 7일이 더 정확한 것 같다. 이때는 그럼 12월 25일은 뭐냐? 이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나중에 로마가 커지니까 로마 황제가 늘 전쟁터에 나가려니까 고달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를 내조강 내서 4명이 전쟁 날 때마다 그 구역은 맡아서 전쟁에 임하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서로마 동로마가 나눠졌는데 서로마 콘스탄티누스가 이거 내가 권력이 세야지 동로마 황제한테 눌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패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기득귀인에게 니들을 인정할 테니 나를 하나님으로 받들어라. 그러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그때 로마 그리스는 태양신이 있었죠. 태양신 기념일이 12월 25일입니다. 자, 이기도 축제일이에요. 근데 12월 25일은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대홍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대홍수 시절 저 높은데 히말라야나 아니면 저 언 땅 동토로 올라가야 되죠? 근데 동토로 올라가면 북극은 23.5도가 기울었죠? 그러다 보니까 밤도 환하고 낮도 해가 대충 뜹니다. 하지만 해가 뜨는 날을 보니까 12월 25일이다. 그래서 이때가 태양신 기념일, 태양절입니다. 북한의 태양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신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 십자가랑 태양신이랑 동시에 모셨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랑 태양신이랑 동시에 있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 생일은 분명히 아니다. 누가 만들었다? 로마 황제, 들이 만들었다. 그럼 이게 정확하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얼굴을 로마에서 인정하다 보니까 서양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미남으로 나오죠? 훈남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가 태어난 지역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거기는 어디입니까? 중동입니다. 그래서 중동 남자의 얼굴이 진짜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서양인이 좋다. 중동의 예수는 싫다. 그럽니다. 이게 진짜인데. 그러면 여러분 믿는 곳은 뭐를 믿는 곳입니까? 자, 서양인이 아니라 중동인이 진짜다. 그 다음에 동방에 관한 것. 성경엔 동방 견록이라고 나와요. 견록은 눈으로 쭉 보고 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에 보면은 뭘로 나와요? 동방 수학으로 나옵니다. 12살 때 어디로 갔어요? 인도로 갔죠.
근데 석가모니가 평등주의자니까 인도에서 이런 계급제도를 싫어해서 인도 북쪽 히말라야산에는 석가모니 불교가 성행했는데, 아무튼 힌두교는 이 계급을 나눴죠.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도 소를 잡아서 재물을 바치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사를 지내지 마라. 거기서 예수로 흘러가서 제사를 지내지 마라. 이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인인 브라만, 브라만족에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밑에 노예 계급들이 우리를 불신하겠다. 그래서 일부러 소를 먹던 것을 소를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암소를 부위별로 다 신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인도가 지금 소를 숭상하는 거, 그게 석가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그때 평등하다, 누구나 부처다, 귀의하면 전부 뭐 할 수 있다? 부처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평등주의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도 평등주의자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 계급제도를 예수가 반대하면서 이 노예계급에도 똑같이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브라만 쪽에서는 자기가 위협을 당하는 거죠. 어? 예수가 반란을 일으키네? 개혁자네?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네? 왜요? 노예계급도 동일하게 평등하게 대하니까. 그래서 사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승려가, 거기는 불교는 평등주의자죠. 예수를 구해줬다. 그래서 배우다 보니까 뭔가 진리가 오묘해. 그러면 이 원본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라싸에 있다. 그래갖고 여기 네팔을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라싸로 갔습니다. 라싸. 그 기간이 무려 18년입니다. 그러면 석가모니 사상이 쭉 퍼져 있을 때 이 동방 라싸까지 가서 18년을 공부했다고 하면 석가모니 사상을 공부했겠죠. 그래서 부다의 제자인 예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18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초중고 대학 대학원까지 나와야지 18년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동방에서 배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의 모든 것은 동방의 지혜다. 그 지식이다. 자, 그러면 동방 수학이 맞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말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애제자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명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명이 아닙니다. 뭡니까? 창녀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그때 막달이란 지명이 있었다. 물론 지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버지 성이나 남편의 성을 따르게 돼 있는데 여자가 지명을 갖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성경에 기초하면 창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명을 따서 우리나라처럼 어떤 훌륭한 분이 나타나면 강감찬을 금천 강씨라고 하죠. 그쵸? 그렇게 지명을 딸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위인했었느냐? 아닙니다. 그럼 막달라는 뭐냐? 라틴어로 가면 막달라네? 막달리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냐? 막 달라고 한다. 그래서 창녀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입니다. 왜 남자 제자들이 질투를 했다고 나올까요? 그것은 거기서 표현이지 안 좋아했던 것입니다. 막 달라고 한다. 자, 그리고 예수는 결혼을 안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혈과 성배, 영국 BBC 방송에 세 번 방영되고 조선, 동아, 부산일보에 났던 거기에 보면 결혼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성경에는 없는 거로 나오죠. 무로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 재판을 결과로 해서 성혈과 성배를 보면은 첫째, 여기서 막달라라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는 마리아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말입니다. 말. 끝내라. 끝순이. 미경이, 미순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랑 두 번째 부인 리디아를 얻었는데 프랑스로 가서 마리아랑 결혼했는데 이혼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보면 압니다. 막달레네? 막달라고 하네? 그러니까 막상 결혼해 보니까 자기 이상과 맞지 않다. 그래서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교회를 졌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결혼한 리디아는 일찍 죽었대요. 그래서 세 번째 왕이 중매를 서서 마리온과 세 번째 부인을 얻었다. 그러면 예수의 아내는 세 명입니다. 참 묘하죠? 여기에 석가의 부인도 세 명입니다. 1궁, 2궁, 3궁. 그렇죠? 그 다음에 석가랑 똑같은 게 아까 나온 것처럼 평등하자, 제사를 지내지 말자, 또 무리를 걷는다. 그것도 석가가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자, 사형 후 부활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퍼즐로 보면 치료했다. 거기 몰약이 나오더라. 그래서 치료한 게 분명하다. 34세 때 부활로 승천했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어딥니까? 대기층을 넘어가면 지구가 동그라니까 태양계에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그 다음에 그 위로 가면 우리 은하, 뭐 블랙홀도 있고 그 위로 가면 대우주,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초신성 폭발, 감마성 폭발, 중성자별 폭발 이런 것들 있죠? 블랙홀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허풍이 하늘궁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블루의 외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을 자기가 넣었다. 우주에너지를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빛의 속도 이상으로 막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루유의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을 냈다면 이게 막 성장해야 됩니다. 하늘궁에서 이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예나 지금이나 전부 사회비는 다 증가하죠. 그래서 승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승천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보면 프랑스로 망명했다. 이게 맞습니다. 자, 후손이 없는 걸로 나왔죠. 그러나 여기는 후손이 증명됐죠. 줄줄이 나왔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는 뭐다? 신적인 존재다. 초인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요? 무리를 걷는다. 제가 말했죠. 석가가 먼저 말한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름 타고 다닌다. 그 다음에 나병 환자도 한번 손대면 금방 낫는다. 나병 환자가 막 이런 데가 떨어져 나가고 그랬을 텐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없어졌을 텐데 이것을 한번 손을 대면 낫는다?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리를 걷는다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십자가를 지고 쩔쩔맬 수가 없죠. 십자가를 타고 날아다녀야죠. 그리고 못을 박을 때 고통스러워서 엘리엘리 사막디 뭐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못을 튕겨내서 박는 사람 이마박에 박히면 되죠. 자, 아무튼 그냥 평범하지만 좀 똑똑한 사람이다. 범인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이쪽 것, 이쪽 것을 성경과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본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사입이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이쪽이 뭐다? 본래 모습이다. 그래서 조지 아담스키가 기독교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너스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종교의 거짓과 신비가 알몸으로 드러난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은 못했죠. 왜요? 그 반발, 많은 사람이 믿고 있으면서 그 비판, 그것을 받아낼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을 밝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강석준이 밝히고 있죠. 자, 성탄절, 지금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 탄생일이 아니라 태양신 기념일이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